여기서 멈추지 못하면 데드존은 바다로까지 이어질지도 모릅니다. 낙동강 녹조의 정체는 무엇이며 우리 인체엔 어떤 영향을 미칠까? 제작진은 낙동강 물을 직접 채수한 뒤 녹조의 독성을 연구 중인 부경대학교 연구팀에 의뢰했습니다. 현미경으로 관찰된 녹조의 원인균은 다름 아닌 남세균. 문제는 이 균이 마이크로시스틴이라 불리는 청산가리의 100배가 넘는 독성 물질을 생성한다는 겁니다. 환경부가 지정한 유해 남세균이라고 해서 마이크로시스틴은 대표적으로 간 독성 물질입니다. 다른 장기에도 영향을 미치고요. 최근에는 생식 독성으로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정자수 감소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고요. 그 마이크로시스틴의 양, 어느 정도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. 네. 굉장히 놀라운 수치였고요. 강에서 5,400ppb라는 수치가 검출이 되었었는데요. WHO 기준으로 24ppb가 레저 기준인데요. 여기 기준으로 보면 지금 한 200배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해외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은 극도의 경계 대상입니다. 인체에 축적되면 돌이킬 방법이 없으니까요. 마이크로시스틴이 분해되는 조건을 보면 우선 300도씨 이상에서 분해됩니다. 즉 가정에서는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거고요. 즉 끓여먹는 물로도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미국에서 만약 수돗물에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이 되면 단수 조치가 시행이 되는데요. 즉 피부에도 대지 말라, 호흡기에도 들어가면 안 된다, 그 물로 요리도 하지 말라. 이 물로 작물을 기른다면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? 상추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. 상추의 싹을 배양한 뒤 각각 증류수와 낙동강에서 채수한 물을 주고 똑같은 조건에서 4주간 길렀습니다. 4주 후에 드러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. 증류수 쪽은 어떤 독소도 없었던 데 반해 녹조물 상추에선 킬로그램당 3.8 마이크로그램이 검출됐습니다. 적은 양이지만 우려할 만한 수치입니다. 우리나라 한국 성인 몸무게가 57kg이니까 여기에 환산을 해보면 하루에 600g의 상추를 먹으면 간 독성 물질이 일어나고요. 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게 기준을 잡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를 보면 100g의 상추만 먹어도 생식 독성, 즉 생식 정자수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더 걱정되는 건 낙동강 유역에서 재배되는 쌀입니다. 대구와 경남도에서 매해 35만여 톤의 쌀이 생산되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독성 조사가 이루어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. 이에 한 시민단체가 낙동강 유역에서 생산된 시중의 쌀을 매입해 검사했습니다. 그 결과 두 곳 모두에서 독소가 검출된 상황. 해외 기준으로 하면 최대 16배에 달하는 생식 독성이 검출된 겁니다. 이 현상을 보면 전수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. 우리가 먹는 모든 식품의 오염 가능성을 지금 예상할 수 있고요. 결국에는 낙동강의 오염, 즉 우리가 사용하는 원수의 오염은 단순히 먹는 물뿐만이 아니라 이 물로 생활하고 농업을 재배하고 축산을 하는 모든 식품의 오염 가능성을 지금 제기하고 있죠.